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another interview from Harper's Bazaar Korea, and this is Eugene's Miji for the Talk Talk interview. So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잘 구독자 여러분. 와우. Wow. 안녕하세요. 바자 구독자 여러분. Oh my God. 저는 뉴진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How many times she said hello? 활동이 끝나가지고 이제 뭔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개인 스케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단체 촬영보다 개인 촬영이 왠지 모를 약간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첫 주얼리 촬영인 만큼 예쁘게 반짝반짝 즐겁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This feels nostalgic. 저희 멤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약간 다들 귀여운 말투로 언니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잘하고 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잔뜩 해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 뉴진스 멤버들 난 잘하고 있으니까 다들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This is what I said earlier. She's a caring member. She cares a lot for the members. 뭔가 저는 화보 촬영을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좀 더 약간 성숙한 눈빛을 장착해봤습니다. 아!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넘버5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착용한 게 넘버5인데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클래식하면서도 신나는 그런 다양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무대에서 퍼포먼스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표정이 그 퍼포먼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눈빛과 표정을 그 곡에 맞게 표현해 주는 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현장감이 잘 느껴지는 축제들이 기억 속에 항상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챌린지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저희의 노래를 챌린지 하시게 되면 뭔가 본인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챌린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챌린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우, seriously. 처음엔 나랑 닮았나 싶었는데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맞아요. 우선 일본의 여름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렇지만 축제나 그런 현장감 넘치는 무대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의 열정과 열기가 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이어리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꾸준히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저의 작은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꼭 따
하고 싶은데 올해 안에 시간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시간이 없잖아.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Yeah, hoping she can get it. 그러면 전 이제 마지막 남은 촬영들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샤넬과 함께 과자와 즐거운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샤넬과 과자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고 세트도 너무너무 예뻐서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밥 먹을 겁니다. 메뉴는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뭔가 맛있는 걸, 오늘 열심히 촬영한 저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게. Yeah, treat yourself. 저는 eat well, rest well after this shoot. 진짜 많이 쓰고요. 청소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책을 조금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침대에 있는 걸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Relatable. 저는 여행, 뭔가 멤버들이나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춘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춘천 여행을 오랜만에 가보고 싶습니다. 안녕, 아빠 안녕. 곧 쉬니까 우리 놀러 갑시다. She didn't mention her brother. 네, 구독자 여러분. Typical siblings things.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과 예쁘게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I can't get enough of Ninja's visuals. And yeah, that's it for the short interview plus showcasing Ninja visuals in this photo shoot. This one. Perfect. It's so damn perfect for this one. And we really love how these questions they gave for her and all the answers she for the these questions there. It was really, really good to see her on her first jewelry shoot. This is her first time doing a jewelry shoot and she deserved this. She really deserved this. And it really perfectly fit on her. Like, and that accessory really perfectly fit on her. And the vibes, the sets, the outfits, everything about this shoot perfectly fits to each other there, and really so damn good job for this kind of photo shoot. And really love how they edited this well, and it makes it so funny, it's so entertaining at the same time. Really love this one interview so much. So that's it. But actually doing the top interview of Hot Pursuit Bazaar Korea, Ninja's Ninja.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